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자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장중에 계속 이제 변동성이 좀 생겼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이런 도발권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대한 이런 등락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거듭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장 후반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개인들의 수급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 바로 이 연기금의 매수가 다시 한 번 더 유입되면서 지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희망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틀 동안 연속적인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야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도 몇 번을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자, 일단은 뭐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한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그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북한에 대한 도발권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부분으로 되돌아 봤을 때는 항상 하락 뒤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악재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 그래서 주식 어린이를 우리가 주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에 대한 도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급락을 쭉쭉 하니까 조금 두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또 시장을 겪어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 대한 도발 자체로 대해서는 시장은 큰 움직임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또 대응 방법 자체를 또 청와대도 그렇고 이하 정부 관계자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현재는 믿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연기금이라 했죠. 그 연기금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잠깐 보시면서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어제 뉴스를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어제 주제였죠. 5G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한 도발권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보면 추가적인 대책 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은 놀고 먹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대응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 정세현, 박지원과 오찬을 나눴다. 남북 관련 고견을 청취했다. 라는 뉴스였고, 오찬에 참석해가지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환했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밑에 거는 각각 읽어보시고요.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 자체의 영역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일단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가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대한민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대강으로 대응을 일단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만 지금의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빅텍 보도록, 빅텍. 자, 빅텍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텍이 시간에 상한가였습니다. 2시 48분 이후에 그 폭발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건물이었다는 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시간에가 상당히 좋았어요. 빅텍, 오늘 스펙코, 그쵸? 퍼스텍.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뭐 3대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뭐 하나, 에어로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대북주, 방산주로 포함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도 우리가 항상 방산주로 엮이는 종목군인데요. 이 말고도 우리가 또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 있죠. 다만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크게 세 군데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가 14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올 때 방산주가 사실 오른 건 아니었어요.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건 아니었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뽑아내는 양상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매집 자체가 4,000원대 분포하고 있다면 이미 두 배수가 올랐다는 거죠. 두 배수가. 그냥 여기에서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오늘 상한가, 만약에 제가 이 빅텍을 대응한다, 그럼 오늘 상한가에 한번 팔고, 절반을 팔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내일 갭 상승 시에 나머지 물량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먼저 한번 하겠다. 왜냐, 또다시 만원대가 오고 있어요. 또다시 만원대가 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만원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매집가격이 4,000원이라고 봤을 때 4,000원대 8,000원까지 약 두 배수 이상이 지금 상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런 차익 욕구 자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의 상한가를 조금 오버되는 구석이 있다. 돌발적인 상한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이 뭐랄까요, 상한가에서 한번 팔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내일 한번 더 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했을 때 밑에서 잡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스펙코라든지 지금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시세를 한번 크게 내면서 지금 스펙코 같은 경우에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가라는 게 항상 상승을 하면 또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수렴을 하면 또다시 발산, 그리고 발산 이후에 또다시 수렴을 하는 그런 단계가 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주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오히려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경협주를 이런 급락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막 던지지 말자. 혹시 보여 계신 분들 막 던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저가 권역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렴할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것이 기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율이 1000원이니까 1215조 원 가량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도로나 항만, 교량, 철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거나 신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인프라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언택트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5G 이동통신과 시골지역의 광대형 무선망 확충도 포함되어 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비해가지고 옆으로 봤을 때 1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엄청난 첨단 도시에 대한 느낌이 강하지만 그것은 정말 뭐랄까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또는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에 해당되는 거지 중남부 지역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시골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이런 5G에 대한 이동 통신 다시 한번 더 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 부분 오늘 5G 관련주 반등 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등이라 했죠. 그리고 1.5등 정도가 한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시장에서의 선두권력이에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하웨이와 지금 상당 부분 적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수혜를 본다고 보고 2019년도에도 랠리를 상당히 펼쳤었죠. 하웨이를 압박하면서 미국이 하웨이를 압박할 때마다 KMW라든지 OE솔루션이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5G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지금 그 하웨이를 압박하고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로 점점 벌어지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5G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충분한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그림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2030 전략을 같이 한번 보셨었는데 따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꼭 참고하십시오. 자, 중국 제조 2030이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 꼭 참고하세요. 자, 중국 같은 경우 2020년 7대 신형 인프라 투자 총액이 지금 보면 10조 위안 정도 5년 안에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5G, IDC, 데이터 센터죠. AI, 산업 인터넷, 특고압, 전기차 충전소, 궤도 열차. 중국 제조와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런 5G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다시 한 번 더 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 5G 관련주가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셨고 그만큼 조금은 시장에서 좀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었는데 자, 원래 주가라는 것은 항상 조정과 발산 를 반복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은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 했죠.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지 꺾이지 않는다. 추세적인 다리를 꾸준하게 상승시킨다고 했죠. 대신에 이건 조정폭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5G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HFR부터 보겠습니다. 자, HFR 어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어때? 이거는 그러면 죽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추세가 추세 추종에 따라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대를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대를 가지고. 응?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 OE 솔루션 어때요? 추세대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대는 정해져 있죠. 이 추세대를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세대를 가지고 너무 빨리 샀기 때문에 너무 고가 권역에 샀기 때문에 이 조정이 길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2019년도부터 올랐던 주식을 2020년도에 돼가지고 다 오르고 난 다음 여기서 사가지고 조정이 너무 깊어요. 너무 높게 샀기 때문이에요. 이노와이어리스 계측정비업체 마찬가지로 추세가 어때요? 오히려 지금 추세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이 밴드 안에서, 이 밴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에이스테크도 볼까요?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자, 솔리드. 꾸준하게 다시 한번 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이버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 5G는 뭐가 중요하다? 안테나 중계기 기죽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거부터 먼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5G 관련주들도
호재들이 쭉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있게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5G가 돼야지만 4차 산업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겠는데요. 뭐 일단 세 가지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이오링크, KPM테크, 그리고 M플러스 이 세 가지 종목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트래픽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또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도전 비중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것이 이제 한글 컴퓨터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한글 컴퓨터가 꾸준하게 바닥권역 밖에서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 그쵸. 여기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바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한번 탔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올라왔고, 우리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반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상승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PM테크. 자,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KPM테크와 그 텔콘 RF제약이 투자했던 휴머니젠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의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반등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오면 기회를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장비, 2차전지 공정장비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좀 더 높게 보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된 내용 다 같이 보셨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메가 트렌드 교육 오늘 시작 6월 17일 그리고 18일 녹화 방송은 한 달간 시청이 가능하시고, 자, 뭐 4기 때 교육 제약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고요. 5기 때 또 IT나 ICT 공부라고 또 거기 언택트 사회 관련해서 종목군이 급등을 했죠. 이번에는 반도체다. 자, 유일하게 수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섹터군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을 반드시 봐야 되고 이 업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교육 커리큘럼이고요. 그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법까지도 함께 다 서비스로 나가는 혜택이고요. 왜 이상로입니까? 에 대한 내용은 이런 수익률로 보실 수 있고요. 수강 혜택도 이 다섯 가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6월 17일, 18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PC로는 당일 강의 같은 경우에는 PC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안상 당일 시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ARS 결제 번호가 있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래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셨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아 이제 도망가야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 한 개 또 등장했어요. 바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종부세 강화한다 했죠. 응? 지금 계속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는 공개적으로 어디로? 주식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죽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과 지금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유동성을 믿고 지금 주식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혼자서 힘들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